사바세계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시며 대광명의 빛으로 용화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금은 원래부터 금이지 금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부처도 원래부터 부처로 오는 것이지 기도나 참선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생을 구제하고자 용화미륵 부처님께선 광명의 빛, 꽉 찬 공의 사상을 가지고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수계란 미륵 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으면 내 몸에 광명의 빛이 들어와 생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죽은 감나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아야 생불이 되어 불생불멸의 용화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 법당이 용화세계요.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살아서 생불이 됩니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의 세계를 느껴보세요. 살아서 생불이 되어야 죽어서 용화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